전번에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사드 배치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낸 당이 있습니다. 그죠? 아시지요? 무슨 당이었지요? 크게 얘기하세요. 네. 녹색당에서 두 분 공동대표님 모시고 한번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녹색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신임 공동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주원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그래서 저희 녹색당 전국에 있는 당원들이 지금 현수막도 걸고 거리에서 이렇게 연설회도 하고 또 미국에 있는 녹색당하고도 연대하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허구한 날 새로 문제가 터지죠. 그럴 때일수록 집요하게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유일한 희망인 것 같습니다.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저께 새벽에 서울대 병원으로 올라가서 그저께 밤 또 어저께 밤 이틀 밤을 지새우고 왔습니다. 실제로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신 백남기 농부님의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는 그 순간에 경찰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 옮기는 차에 달려드는 그 현장에 있다가 왔습니다. 우리가 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지만 백남기 농부님은 분명히 경찰에 직접 살수로 쓰러지시지 않으셨습니까? 그리고 이미 바로 수술을 하시고 왜 그 아픔이 있는지를 명백하게 확인을 했는데 이 순간에 강제 부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백남기 농부님을 두 번 죽이고 우리 농민들을 또 우리 서민들을 두 번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악랄한 권력의 횡포가 아니겠습니까? 저도 지금 벌교에서 아들을 넷이나 낳고 살고 있는데요. 예. 12년 동안 농사짓고 살고 있지만은 열심히 살면 살수록 힘들게 땡볕에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상하게 빚은 더 늘어나고 점점 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.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러한 현실에서 명백하게 경찰의 잘못이면서 국가폭력이면서 시신까지 훼손하려고 하는 그 정권이 바로 성주 이 땅에 사드를 설치하려고 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권력들이 똑같은 그 사람들입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결정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촛불을 들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시민이 결정한다고 하는 그 권리를 이렇게 함께 내세우는 것입니다. 저는 성주 구민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사드 국면이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는 휘몰아칠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정말 대한민국 어떤 땅에도 사드는 안 된다. 맞습니까? 대한민국 땅 어디에도 사드는 안 된다라고 하고 단호하게 결정해 주시고 촛불을 올리면서 정말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결정으로 결기 있게 투쟁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아까 대책위에서 촛불 앞에 정말 사과까지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민주주의에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현장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매우 감동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리 조금 더 힘내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. 이미 울진과 삼척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국가폭력에 맞서서 너끈하게 이겨냈습니다. 지금 보여주시는 이렇게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로 결정해 나가시는
우리 성주 시민들의 촛불로서 반드시 대한민국 앞에 사드 떠나가고 평화가 오는 그 순간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저희 녹색당도 지금 해오던 대로 또 더 결기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땅걸 한 개도 안 부러운데 아들을 너희같이 부릅니다.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가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살 수 없어, 그죠?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불안해가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, 그죠? 구호를 외치겠습니다. 촛불을 든 우리가 주인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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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촛불을 든 우리가 평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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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그들 참 힘들게 15일 동안 밖에서 싸웠습니다.